오늘은 일본의 여성 취업의 현황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코 기다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1살 되는 일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을 찾고 있었는데, 아직 결혼 전이겠죠. 직장을 찾고 있었는데, 어떠한 직장을 찾고 있었냐고 할 때면은 여성 차별 안 하는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일본뿐 아니라 동양에 있는 동양 사람들은 여성을 차별을 서양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도 여성 차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차별 안 하는 직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커리어 페어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직업 전람회 그 여러 회사에서 모여서 나와서 자기 회사 선전하고 자기 회사에 그 취직을 apply 하라, 취직 원서를 내라, 그렇게 하는 자기 회사 소개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여러 회사가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코 기다노가 거기에 가봤더니, 회사마다 그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남자가 나와가지고 회사 설명을 하고, 여자들은 그 밑에서 이제 설명서, 인쇄했는 설명서를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왜 중요한 일은 다 남자들이 하고 여자들은 별 값어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찾다 이제 최종적으로 찾은 회사가 블룸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통신사에 통신사를 찾아서 거기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회사니까 남녀 차별을 적게 하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취직이 됐는 것 같습니다. 대개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에서 64세, 이 나이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일본에서는 지금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사람들의 68%가 취직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취직을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직장 생활을 보면, 직업 여성들의 직장 생활을 보면은 처녀 때는 직장을 많이 가집니다. 일을 많이 합니다. 처녀 때 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하는 그 시기에는 직장을 떠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또 다시 직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 문자로 말하자면 M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는 M-shape라고 합니다. M-shape. 여성 취업 상황을 M-shape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졌다가 아이 낳을 연령이 되면은 직장을 떠났다가 아이가 크면 다시 돌아온다. 그것이 M-shape. 출산 후에도 일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현상을 보면은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하는 여자들이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은 일하고 반은 직장을 떠납니다. 근데 2011년에는 그 수가 3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일본에서도 여성들이 직장에 옛날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즈요 소지마라는 여자가 있는데, 가즈요 소지마는 일본에서도 이름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여성 건축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970년대에 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가로서 이제 처음 직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름 있는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는 건축가로서 성공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않겠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가지는 것과 직업으로서 성공하는 것은 그두 가지 다를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느냐고 할 때면은 가정을 가지면은 아무래도 직장에는 지장이 많이 오니까 직장에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처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관념인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총리 아베 신조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성이 많이 직장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여성들에게 그것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직장에 나와야 일본의 노동력이 강해지고 그렇게 해야 일본이 국가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표로 삼느냐 할 때는 이 사람은 표를 하나
내세웠습니다. Make woman shine. Make woman shine. 여자들을 빛나게 하라. 이러한 구호를 내세워가지고 여자들이 직장에 나와서 일하기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법 성공을 하고 있는 편인 것입니다. 기미의 이와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는 저펜에어, 일본 항공 회사의 이사입니다. 또 동시에 이 사람은 Japan Institute for Women Employment and Diversity Management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employment 직업, 고용과 다이버시티의 다양성의 매니지먼트 운영에 관한 재팬 인스튜트 일본 연구소 아주 긴 이름을 가진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상당히 의미심중한 말인데 무슨 말을 했느냐고 하면은 일본의 근로 문화, 일본의 근로 문화가 지금 여성들에게는 별 여성들이 직장에 나오기는 아주 어렵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한국과도 조금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철저합니다. 일본에서 직장에 취직을 해 있다고 할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의 일하는 그 근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과는 영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9-to-5라고 해가지고 9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에 퇴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퇴근한 그동안에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걸로서 끝이 납니다. 일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무슨 과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과제이든 간에 근로 시간 하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9시 전에 출근을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과거에는 과로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로시는 한국말로 말하는 과로사입니다. 과로사.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중까지 계속 일을 하니까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근로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일단 들어가면은 어떠한 과제가 있으면은 그 과제를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가정을 가진 여자는 그렇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9시에서 5시까지 일하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참으로 벅찬 일인데 미국 일본 전통에 의해서 어떠한 과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본 여성들에게는 맞지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다의 하는 말은 일본어 그러한 전통으로서는 일본 여성들이 직장에 나오기가 아주 어려우니까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은 2.7 밀리언, 그러니까 270만 명의 여자가 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자들 중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숫자가 27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냐고 할지면은 지금 그 이와다가 말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일단 직장에 들어가면은 과업을 성취해야 되니까 9 to 5 그러한 제도도 아니고 그렇게 한 가지 과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내려고 하면은 가정이 있는 여자로서는 그것을 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9 to 5라고 하더라도 또 역시 자녀 양육 문제도 있고 또 일본만 해도 아직까지 그 노부모를 봉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은 부모들을 모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 너스리 그 아이들 보는 그 데이케어 센터, 너스리 데이케어 센터나 또 그 노인들 데이케어 하는데 미국에서는 노인들 데이케어 센터도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면은 노인을 집에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역시 베이비시터 하는 것처럼 노인들을 하루 종일 좀 맡아서 돌봐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너스리 데이케어가 일본에서는 아주 특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일본 여자들은 직장에 나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메터니티 리브, 여자들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거나 했을 때 직장에서 메터니티 리브라고 해서 몇 개월 동안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회사에 따라서는 무급으로 휴가를 준 때도 있고 어떤 회사에서는 그렇게 몇달 동안 집에 있는 동안에도 봉급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메터니티 리브를 하면 회사에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메터니티 리브를 하기도 거북하고 해서 여자들은 파타임이나 또는 캐주얼 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일 있을 때마다 며칠씩 가서 일하는 그러한 직업, 그러니까 임시 직업, 그러한 것을 하는 여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수입이 적어지고 또
베네핏트, 그 회사에서 받는 혜택도 줄어지고, 물론 그 진급할 기회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취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의 수입과 여자의 수입을 비교를 해보면은 여자의 수입, 일본에서 여자의 수입은 남자의 수입보다 7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81%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진급의 기회는 아주 적습니다. 여자가 직장에서 진급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내각 미국 정부의 내각을 보면은 미국 아니 미국 일본의 내각을 보면은 일본에는 장관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있는데 여자는 두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20명에서 2명이니까 10%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장관이 여자는 10%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 일본 황실을 보면은 일본 황실에서는 여자는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여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왕비는 있지만은 여왕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여자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여자가 천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큰 회사의 책임자들은 전부 다 남자이지, 여자가 책임자가 돼 있는 경우는, 사장이 돼 있는 경우는 별로의 없습니다. 게이코 다케가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 정부의 젠더 이퀄리티 뷰로에서 그 국장으로 있습니다. 젠더 이퀄리티 뷰로,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참고하는 그것은 전부 영어 문서를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일본말로는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남녀 동등 동등권 남녀 동등권 국 남녀 동등 국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남녀 동등 국 국장이 국장입니다. 그래 이 다케가와가 말하기를 일본은 아랍 국가보다도 더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라는 건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에서도 여자들을 많이 차별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은 이슬람 국가들 아랍 국가들보다도 더 못하다. 로메이카 입법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원들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 일본에서는 여자들이 10%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이라크에서는 27%가 있다고 합니다. 또 과학 연구 전문가, 과학 연구 전문가들도 일본에서는 여자들이
15%밖에 없는데 리비아에서는 25%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랍 국가들보다도 여자 차별이 더 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아베가 총리 대신이 된 후에 더 많은 늘수리가 생겼습니다. 지난 일본의 총선거 때에 그 자민당 선거 공약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무료 너스리, 무료 타가소를 많이 만들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일본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슨 법이냐고 할것 같으면은 작은 회사는 뭐 포함되지 않고 큰 회사에서는 여성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고 여성 직원들을 향상 시킨다는 것을 그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를 문서화를 시켜서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를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서는 이제 여성 직원 대우를 어떻게 잘 한다는 것을 경쟁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그것을 문서화해서 정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것이 어떠한 것이 생기는가 하시면은 여성 직원들은 반드시 회사 안에서 일을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여자들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일거리를 집에 가지고 가서 해서 와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여자들에게는 특별히 근무 시간에 융통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9시에서 5시까지 일하지만은 좀 일찍 나와서 일찍 돌아갈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7시 반에 나와서 3시 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8시에 나와서 4시에 돌아갈 수 있다든지 그렇게 여성 직원들에게는 선택권을 주는 그러한 제도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문명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좀더 심한 것이 인구가 자꾸 감소되어 들어갑니다. 인구가 자꾸 한국도 보니까 인구가 감소되어 들어가는데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지 않고 또 아이를 놓는다고 해도 하나만 놓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인구가 자꾸 감소되어 들어가니까 일본에서 그 특히 더 심합니다. 일본에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어 들어가니까 결국은 일본이
잘해 나가려고 하면은 이민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대량 이민을 가령 동남아 같은 데서 대량 이민을 받아서 그것을 노동력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 이민을 받지 않으려고 할것 같으면은 여성들이 직장으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대량 이민을 받기보다는 여성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해서 일본 전체에서 지금 여성 취업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에서 평생 직업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번 한 회사에 취직하면은 그 사람이 그 회사에 평생 있도록 그렇게 회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본인도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원들이 이 회사 저 회사로 돌아다니기도 하게 되고 또그이 직원들이 자기 부인들이 일하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체에서 여자들을 직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일본 전체에서 지금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풍조인 것입니다. 구미코 네모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교토 유니버시티 오브 포린 스타디스, 그러니까 경도 국제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킹 우먼, 일하는 여자들, 취업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관한 저서를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녀 평등을 그렇게 경제적인 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여자의 인격과 남자의 인격 그렇게 인격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고 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그것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대해서 유리한 말을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처음부터 일단은 여자를 무시해 놓고 이제 여자에게 좀더 권리를 많이 준다 이러한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일본 언론들이 조시료꾸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시료꾸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한문자로 여자력이라는 것입니다. 조시라는 것은 여자라는 말이고 료꾸라고 하는 것은 힘력자, 역자입니다. 여자력, 그러니까 여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girl power가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 하자면 여자라고 하는 것을 여자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여자는 열등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제 여자들도 이제 힘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말하는 Make woman shine 하는 것도 woman은 원래 shine 하지 못했기 때문에 shine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와 같이 여자를 일단 무시해놓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은 별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인격도 남자의 인격처럼 처음부터 동등한 그러한 인격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태어날 때다 동등으로 태어나야 낫다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이제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의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은 뭐 회사의 사무실이라고 할 것들면 회사 사무실에서는 전부 남자들만이 일을 했습니다. 그 남자들만 일을 하니까 너무 건조하잖아요. 남자들만 모여서 일을 하니까 너무 건조하니까 무엇을 하냐 할 때면은 꽃을 가지고 와가지고 꽃으로서 사무실을 장식합니다. 그러면 사무실 분위기가 좀더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뭐냐 할 때면은 여자도 어제 취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풍조가 생겨나니까 그러면 여자 직원들도 좀 채용을 하자. 그럼 인사과에서 뭐를 생각하냐 할 때면은 이왕 여자를 채용하면은 젊고 이쁜 여자를 채용하자. 그렇게 하면은 사무실의 분위기도 좀더 부드러워진다. 그러니까 여자를 채용할 때는 그 여자 직원의 능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젊고 이쁜 여자를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큰 회사마다의 그 인사과의 채용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피스 플라워라고 했습니다. 여자 앞에서 오피스 플라워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은 그것은 그 여자를 대해서 무례한 예의에 벗어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여자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걸 오피스 플라워즈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것을 좀그 가려서 씁니다마는 그렇게 오피스 플라워즈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초창기에 여자를 채용할 때, 여자를 채용할 때는 젊고 어여쁜 여자를 능력이 조금 못하더라도 그런 여자를 채용했는데 그걸 오피스 플라워즈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오피스 플라워즈 같은 말이 생겨난 그런 것이 벌써 여자를 여자는 열등하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라도 이제 여자의 인격도 남자의 인격과 같은 인격으로 취급을 하고 이제 열등 의식, 우월감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철학적으로도 이제 남녀 동등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 동등이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같이 일을 하면은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정에서 하는 일이 남자는 일을 적게 하고 여자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낸 통계를 보면은 남자 부부가 다 일을 하는 경우에 남자는 집에서 하루에 46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집에서 가사일을 5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 남자들은 부부가 같이 일을 할 때, 취직을 해 있을 때에는 집안 일 하는 거, 가사 일 하는 거, 남자, 여자 꼭 같이 합니다. 우리 사위가 미국 남자인데, 그래서 우리 딸네 집에 가서 보면은 둘다 일을 하는데, 주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뭐 우리가 주중에는 별 가지를 않으니까 주중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위가 우리 딸보다도 집안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리도 같이 하고 가령 우리 사위가 밖에 나가서 연어 같은 거를 바바큐를 하고 있으면은 다른 집에서 이제 방 안에서 샐러드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가지고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때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얘들이 테이블 셋업 다 합니다. 테이블에 이제 그 냅킨 놓고 스푼, 포크, 나이프 이렇게 놓고 하면 가지고 와서 다 차립니다. 차리는 것도 딸이 차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사위가 다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음식 먹고 나면은 그걸 전부 다 내놔 할 것이 전부 그거를 키친에 가져와서 싱크에 담고 그것을 이제 그 디시워시에 그 합니다. 그래 방 청소하는 것도 똑같이 합니다. 사위도 배큐 클리너도 하고 다 합니다. 이런 것을 볼때 미국에서는 부부가 같이 일을 할 때에는 부부가 집안일도 꼭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것이 참 어렵고 또 미국에서도 동양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아도 부부가 같이 일할 때에는 역시 아무래도 여자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고 할 것이면은 남편이 부엌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면은 여자가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남자를 될수 있으면 부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동양 여자들의 전통적인 심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것이 다 없어져야 이제 제대로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